이번 시간에는 로프 다발을 확실하고 단단하게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감았습니다. 마지막 끝부분 두 가닥이죠? 잡고 고리를 앞으로 당깁니다. 당겨서 뒤로 감습니다. 뒤로 감습니다. 당긴 데이 상태에서 당기면 안 되고요. 이두 고리를 가운데로 모아서 당겨줘야 됩니다.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고리를 걸면 되겠죠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마지막 부분을 감았습니다. 두 가닥 끝부분이죠. 오른손에 잡고 가닥 고리죠. 마지막 고리입니다. 이것을 위로 다시 안쪽으로 현재 당기면 안 되고요. 이 고리를 가운데 모아놓고 당겨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풀을 해체집니다. 완료가 되겠습니다. 고리에 걸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. 로프를 감았습니다. 마지막 끝부분이죠. 두 개를 오른쪽에 잡고 고리를 만들었죠. 당기니까 고리가 됩니다. 여기서 위에서 바깥으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. 이렇게 오른쪽에 잡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. 위로 통과하는 거죠. 위에서 가운데로 통과하는 겁니다. 통과하는데 이 고리를 가운데 모아야 됩니다. 모으지 않고 당기면 풀려집니다. 가운데를 모아놓고 당기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완성이 되겠습니다. 로프 다발을 확실하게 매듭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